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의 꿀정책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정책 7가지. 여러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면 손해입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꿀정책,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사고 환급 받으세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가전제품을 사고 네.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받을 네. 건 받아야죠. 네. 두 번째 꿀정책입니다. 1일권의 3분의 2 가격에 고속버스 전기권이 출시됩니다. 고속버스에 한 달 단위의 전기권이 출시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학생 전기권은 서울에서 천안, 아산, 평택, 대전에서 천안 사이 구간 등 4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전기권은 여주와 이천이 추가돼 총 6개의 노선이 운영됩니다. 일반권은 10월 29일, 학생권은 11월 20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버스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세 번째 꿀정책, 손안의 증명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도입. 앞으로 각종 증명서를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오는 12월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가 시범 발급되며 2020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각종 증명서들이 네. 이제 손쉽게 다 되네요. 나날이 진화하네요. 그러니까 네. 편해집니다. 네 번째 꿀정책입니다. 의료행위 중 수술, 분만, 중환자실, 외부인 입실 금지.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인 이외에 외부인 입실이 금지됩니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한 사람은 감염 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나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 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꿀정책,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금융거래 가능한 오픈뱅킹 시작. 주로 이용하는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도 타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각 은행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에서 오픈뱅킹 메뉴에 접속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하면 됩니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등이 있습니다. 하나 앱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니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 꿀정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별탄소.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준 초과 시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 점검 명령을 받으며 점검 명령 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 정지, 운행 정지 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출가스는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성이 많아서 특별 단속 해야겠죠? 일곱 번째 꿀정책,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핵심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땡땡업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개정합니다. 11월에 두 번째 꿀정책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꼭 해당되는 게 있으면 네. 꼭 혜택 받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